자, 자리를 잡았으니 홍보부터 해야겠죠. 자, 갈가라. 어딨어? 갈가라. 갈이나 가위 가요. 할머니 갈이나 가위 갈러 오세요. 문화회가 누르요. 예, 예. 돈 없으면 공짜. 고구마, 감자, 강냉이, 옥수수 있는 거 다 가져오세요. 조금 가져오시면 칼 반만 갈아드려요. 어머니 칼 갈러오세요. 저기 우리 여기서 제가 칼 갈아드리니까 갈러 칼 가지고 칼 갈러오세요. 예. 돈 없으시면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예. 이따 오세요. 가 있을게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자, 어머니도 칼이나 가위 갈 거 있으면 오세요. 예. 홍보도 열심히 했겠다. 손님이 좀 모여야 할 텐데 말이죠. 야, 이거 물 또 새로 하신 거예요? 아, 물. 아니, 근데 마을에 사람들이 없어요. 안 오면 어떻게 했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면 돼요. 아! 전국 다 댕김이 아. 하는 사람인데 전부 뭐 아무 데서 사는 게 그럼 신경 쓸 거 없어요. 둥글둥글. 좋으시나 본데요? 칼 갈러 오셨어요? 예, 왔어. 어서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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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칼을 몇 자루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 아이고. 예예 잘 갈아드릴게요. 뭐 아유 일단 첫 개시는 성공입니다. 칼 갈 때만큼은 항상 조심스럽고 진지한 남편 정웅씨. 정석호 잘 가르시죠. 예, 성의껏 갈아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슬금슬금 칼을 들고 나타난 칼 시스터스. 포스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 또 오셨다. 아,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칼을 하나씩 들고 다니시니까 무섭네요. 예, 감사합니다. 야인시대 보셨어요? 야인시대? 예. 생각나세요? 제가 쌍칼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는 것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랍니다. 이게 지금 돈 없으시고 이거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물을 그냥 통째로 뽑아오셨네. 그건 뭐예요? 이것도 번개리를 번개다. 오, 이거 귀한 계란인데요? 그냥 그렇게 키워가지고. 고구마! 알겠습니다. 아이, 고구마가 뭐야. 이게 무슨 고구마가 이만해. 좀 다 씻어갖고 깎아온 건 없습니까? 이렇게. 칼이 안 뜨면 무조건 깎고. 알겠습니다. 칼을 갈아야지. 그러니까 칼을 갈아야지 이걸 깎아주는디 말이야. 이만하면 오늘 수입은 꽤 쏠쏠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칼이 잘 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